보마. 흥생토 설명드릴게요. 흥생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수술비, 특히 질병코드 세 자리만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회사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1순위로 흥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흥생, 암 주요 치료비,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탑재가 되고요. 5년간 1억까지 어깨 누적을 안 보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1인실, 다인실 상관없이 입원 일당 최대 40만원까지. 매우 좋네요. 1인실, 다인실 40만원까지 출시가 되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가 20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6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질병수습이 역시 100만원. 하지만 업계 누적은 일단 300에서 200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300에서 500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신한도 1000만원까지 되는데 신한과 흥국생명 같이 합치면 1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 타사 100세 만기보다는 70% 저렴한 종신보장으로 질병보장에 가입이 되시고요. 치매보험도 흥생에서 치매 가득 담은, 그래서 흥생에서 경증 이상 장기요양 생활자금 30에서 20으로 10만원이 내려갔다. 요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장기요양 1호 등급 판정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부부계약 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간편보험도 역시 질병수리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요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항암 약물, 그리고 항암 방사선 분리가, 그래서 각각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동양생명으로 많이 가입했어요. 왜? 항암 방사선과 약물 치료비가 각각 되지 않고 한 번만 보장이 되지만 각각 분리해서 항암 방사선 5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준체와 동일한 입원 비용이에요. 그래서 입원비와 간병인 사용일당 최대 60만원까지. 암보험 같은 경우도 암 진단비가 90일이 아닌 6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액기한이 없다는 것도 역시 주요 메리트라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로 5년간 1억 2천만원씩 5년간이죠. 그래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메리트가 있다. 자, 요즘에 핫 이슈 입원일당 한번 알아볼까요? 금융당국에서 경고한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에요. 그래서 1인실 병상수 비중은 상급 종합병원은 6.8%, 그리고 종합병원은 6.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인실 부족으로 다인실, 입원시, 1인실 비용까지 모두 다 지금 부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실 가입한 사람들은 다인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흥생 같은 경우는 다인실, 1인실, 2인실, 6인실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실제 평균 입원일수죠.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평균 입원일수는 10일 이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생 같은 경우는 1인실, 다인실 상관없이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거품을 쫙쫙 내렸다는 거죠. 한도 상향으로 인해서 종합 첫날부터 상급 종합병원은 30일 한도로 40만원, 일반 종합병원은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원일당 매일 40만원 플랜으로 첫날부터 10만원,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은 30만원, 상급종합병원을 합산해서 40까지 된다는 거죠. 이거 맞나요? 2만원, 여성 남성 40세 기준으로 2만원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시에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병인 사용일당도 일단은 흥국생명이 대세예요. 흥국생명은 간병인 사용일당도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직업이 변경이 돼도 큰 영향이 없다. 두 번째, 이륜차 사고 시에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되고요. 가족, 케어네이션도 가족 간병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공동 간병인도 손해보험은 7만원 미만 시에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50%만 나오지만 흥생은 7만원 미만 시나 7만원 이상 시나 100% 보장을 체증형으로 하면 30만원 체증형 아닌 거는 20만원까지 그 요양병원은 6만원까지 체증형 선택 시에는 10년 이후에 두 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험료 저렴하게 4월달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해지원급 미지급형이에요. 40세, 50세 기준으로 봐도 보험료가 2, 3만원대 40세, 50세 분들은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솔직히 큰 차이가 없다. 갱신형으로 해도 거의 20년 갱신형으로 해도 2만원대에 최저보험료 2만원대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입원 일당과 간병인 사유 일당 매일 60만원 플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날부터 종합병원은 1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30만원 플러스 위에 10만원이니까 4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간병인 사유 일당 20만원, 합이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간병인 사유 일당도 6만원, 그래서 40세, 50세 기준으로 거의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준비를 저렴하게 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통합보험에도 암 주요 치료비가 전격 탑재가 되는데요. 암수술비,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나로 그래서 5년간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어깨 누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액도 없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뭐 암 치료비는 높은 암 치료비는 부담되었죠. 그래서 갱신형도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 기준일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40세, 50세 기준으로 2만원 돈으로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입한 돈은 2000만원씩 5년간 그래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2000만원 가입 시 5년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되기 때문에 15,000원이면 암진단비 1억 정도 넣으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잖아요. 근데 2000만원이 5년간 1억이기 때문에 15,000원이면 거의 40세, 50세 한 1000만원이나 1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교해서 보면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자, 암진단비, 암주요치료비, 갱신형, 그다음 암진단비나 소외치료비 이 모두가 거의 2만원대 근데 50대는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근데 암 주요 치료비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2030 100세 보장으로 안심이 될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요 지금 4월 1일부터 경험생명표가 10차 경험생명표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30년간 평균 수명이 남성은 20년 여성은 15년 그래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130세 살게 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이제는 종신보장으로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흥생 같은 경우는 100세, 90세 만기나 종신보장이나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흥생은 이제 종신토록 보장이 되고 타사 같은 경우는 A사나 B사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로 그래서 주요 특약도 업계의 최고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질병수습이 100만원 어깨 누적은 300인데 200을 좀 내려갔죠. 그리고 종수습이도 1종 40, 2종 50, 3종 300, 4종 1200, 5종 2000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5000까지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자, 어린이 보험이에요. 1540 다재다능 그래서 고혈압 당뇨 진단비도 이제 500만원 고혈압도 500, 당뇨도 500, 당황세수 6.5 이상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계속 요즘에는 소아당뇨 아니면 어린이 2030도 많이 지금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 당뇨에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합병증이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 거의 60% 정도 당뇨 환자 부정맥 발병률이 약 3배 정도 그래서 엄청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당 일단은 고혈압 당뇨 500만원, 3대 진단비 암 1000만원, 뇌혈과 허혈성 1000만원씩 합병증 풀로 넣었어요. 기타 부정맥이나 여러개 같이 넣어도 자, 이 상품이 이렇게 가입하셔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추가로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세, 30세 돼도 보험료가 4-5만원대로 종신보장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다재다능은 감액 없이 80세, 90세, 100세 아니에요. 종신토로. 근데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암진단비 5천만원, 뇌혈관 1천만원, 허혈성 1천만원, 질병위장이 1천만원, 질병수리비 30만원. 이렇게 넣어도 타사 손해보험사보다 훨씬 더 보장도 길지만 보험료도 거의 절반 수준, 특히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더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4월에 더 저렴해진 질병후유장애예요. 질병후유장애 4월 예상보험료가 타사 대비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거. 타사 100세보다도 약 70% 이상 저렴한 종신보장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 질병후유장애도 5천만원까지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타사 대비 큰 경쟁력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매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장기 요양 수급자, 대한민국 65세 이상 장기 요양 수급자가 암환자, 암환자는 109만 명, 장기 요양 수급자도 102만 명, 두 개 다 합치면은 65세 이상은 10명 중 1명, 특히 두 개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죠. 노후에 가장 두려운 질병, 암환자만큼이나 많은 장기요양 수급자예요. 그래서 연금처럼 평생 받는 장기요양 생활자금. 그런데 흥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요. 종신보장도 가능해요. 그리고 납입연제도 되고 부부 가입제는 5%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요양 1호 등급 판정받으면요, 평생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증 이상 1호 등급 장기요양 생활자금 매월 20만원씩, 그 중증 이상 1, 2등급은 장기요양 생활자금은 매월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보험료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 좋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하면 더 좋아요. 장기요양 진단비예요. 그래서 경증 이상 1호 등급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중증 1, 2등급은 뭐 경증보다는 솔직히 확률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집중 진단비 생활보장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고요. 진단비 경증 장기 요양 진단비 중증 생활비도 20만원, 종신토로 중증은 80만원이지만 위에까지 합산해서 10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재가급여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50세, 60세 기준으로 4만원에서 거의 10만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65세의 경증 등급이에요. 70세 중증 등급 판정 후에도 100세 시 사망 시에도, 그래서 이런 모든 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총 보장 금액은 4억 20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병자도 걱정 말고 높은 한도로, 그래서 4월에도 이 한도는 계속 갑니다. 질병수리비 100만원, 어깨 누적은 300에서 200으로 내려갔죠. 근데 뭐 중복가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깨 누적은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 두 번째, 1호종이죠. 1종 20, 2종 40, 3종 200, 이렇게 해서도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각각 보장이 돼요. 그 전에 동양이나 신화에서 엄청 흥국을 공격했죠. 이거 하나밖에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은 각각 5천만원씩 분리보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강화된 납입 면제예요. 그래서 일반, 뇌혈관, 허혈성 80% 이상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입원 일단 간병인 사용도 첫날부터 40만원, 그리고 종합병원은 10만원, 그리고 간병인도 요양병원 제외된 건 20만원,
어깨 누적은 40만 원이다 보니까 중복가의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요한병원은 6만 원까지. 그 입원 일단 간병인 사용 일단 최대 60만 원. 그래서 첫날부터는 역시 입원 일단 종합병원은 10만 원. 어떤 병명이든 간에 입원만 하면. 그리고 첫날부터 상급 종합병원은 30만 원, 합의 40만 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도 요한병원 제외된 건 20만 원. 요한병원은 6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준비가 가능하다. 자, 일단은 흥세 안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에는 90일 면책기한이 있어요. 물론 신한 바로 보장은 면책 감액기한이 없는 게 큰 장점이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일반 안보험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기한이 있지만 30일 내려간 60일 면책기한이 있다. 네, 그 감액 없는 종신토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암진단비 그리고 흥생 60일 면책 종신토로 보장이 되는데 타사는 90일 면책 100세 보장이니까 역시 보장 내용에서도 흥생이 좀 더 유리하다. 5년간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점점 발전하는 항암치료 모든 암 5년은 생존율은 71.5%예요. 치료가 길어져도 NO! 5년간 암 주요 치료비가 최대 1억까지. 요즘에는 진단비도 가입을 하지만 진단받고 치료비가 점점 의료기술 발달함에 따라 치료비가 비급여 병원비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치료비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년간 진단일로부터 그래서 수술이든 항암 방사선이든 약물치료든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진단비가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플랜도 같이 넣으시면 진단비 2천만 원, 소외감 400만 원,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4만 원대, 거의 6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흥생은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일단 고혈압 당뇨가 5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일단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가 각각 분리형으로 5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